님이 지난 시간에 물었던 내용인데요. 요임금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기시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 글자가 잘못됐다고 지난 시간에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10쪽 한번 볼까요? 110쪽에 보면은 110쪽에 해설에서 찾으셨나요? 아랫부분, 110쪽 아랫부분의 해설에 공안국은 상서 전에서 요는 100대의 상행지도가 된다. 그죠? 100대. 그러니까 후세에 떳떳하게 그 행하는, 그죠? 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요임금은 성이 이기고라고 할때 기자가 우리가 그 기호, 그죠? 좋아한다라는 뜻의 기자인데, 이 구자 뺀 기자로 쓰세요. 그래서 이거 글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랬고. 자, 그래서 기에 대해 이왕 나오니까 그래서 요임금을 뭐라고도 하느냐면 이기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군데에 나오는데 얘기에서 한번 이기시는 시위납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납제사를 지냈다라는 뜻이에요. 납제사는 뭐냐면 음력 12월 달에 우리가 모든 제사는 11월 다 그랬는데 그래서 마지막 음력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12월 달에 날짜를 잡아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참 농사에는 도움이 됐는데, 그죠? 굳이 그래서 우리가 꼭 때를 찾아서 제사 드리지 못하던,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게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해서 신농시와 후직과, 그 다음에 우표철이라 그래서요. 우표철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농사 지을 때 밭두렁에, 논두렁에 가가지고 농부들과 같이, 그죠? 이른바 이렇게 농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농정 관리의 그 관리들, 그죠? 그 관리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농사에 도움이 됐던 짐승들. 이를테면 누가 있을까요? 쥐잡아 먹는 고양이, 그죠? 그 다음에 뭐 유익한 그, 저 뭐, 벌과 나비 같은 경우는 또 꽃가루도 이렇게 해서 수분시켜 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곤충들 모두 보통 8개 종류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들에게 총괄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납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납사라고 해서 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납자가 되고 납사라고도 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납제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납이다라고 할 때는 전 앞에 가지고 모든 동물들한테 총칭해서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걸 이기시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기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어디가 되느냐면은 줄에 나오는 거예요. 줄에도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줄에 보면 이기시는, 그죠? 하사 1인과, 그 다음에 사, 그 무리 2명을 둔다 했고, 이제 밑에 또그 잔무를 보는 또 몇몇 관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기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줄에 이기시라고 쓰면서 후대 이기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기시가 하는 일은 얘기에서 볼수 있듯이 맨 처음에 납제사를 이렇게 두었고, 그래서 납제사를 기본적으로 지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무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치고 그 우리 여경님이 찾았던 게 아마 강의자전이라고 하는데 한전일 겁니다. 한전에 보면은 국어사전, 강의자전 뭐 등등이 나오니까요. 거기는 원래 사전에서 정확하게 보려면은 요거는 그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보니까 출처가 없이 그냥 사전 만드는 사람이 정리한 방식으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국어사, 아니, 강의 자전을 굉장히 높이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게 저 뭐에, 어디에요? 영어 사전으로 웹스터를 굉장히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어에 대한 그 출처, 근거를 제시하면서 뜻을 설명했잖아요. 바로 강의 자전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한전에 보면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황제인 도 당시의 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기시라고 해서 이기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은 거기서 기 대목에 이제 기자에 보면은 요게 나와요. 기자에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기는 이렇게 되고 생어 이왜 이기라고 했느냐면은 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나서 그다음에 기 땅에서 그다음에 기 땅에서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제 제후가쯤 되겠죠. 제후가에 그 뒤를 이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기시라라고 이렇게 보통 읽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 기땅에서, 그저, 아, 기시에 뒤를 이었다, 죄송. 기시에 뒤를 이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기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다시 정정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기시에 그저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죠. 예, 사우니까, 이을사자, 그 기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성이라는 것이 있고 시가 있었다 그랬죠. 성씨. 처음엔 전부 다 목의 혈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성을 두는 것인데, 이게 많아지다 보면은, 그죠? 후손들이 많아지다 보면 각각 별도의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근친상간을 최대한, 그 우리가 동물로 표현하자면 근친교배를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른 땅으로 가죠. 다른 땅으로 가서 이제 다른 쪽에 이렇게 예, 그 여자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데요. 그 성에서 파생되는 게 전부 다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마 이라고 하는 성이 있을 것이고, 이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어, 이윤. 그리고 나머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자에 성 두고 씨 자를 둬서 이기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기씨가 되고. 이 비슷한 방식이 또 많죠. 하여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기씨가 처음에는 어디다가, 처음에는 도 땅에 봉해졌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 하에서 영주, 작은 그 소비, 그 제후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후사, 옮길 사자죠. 당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인품이 워낙이나 훌륭하기 때문에, 덕이 훌륭하기 때문에 당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도당시, 그러니까 요거 붙여가지고 도당시라라고 해서 또 별도로 붙이기도 하고, 원래 성이 이었으니까 또는 뭐라고 한다? 이당시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당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의 도읍지가 되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도당시라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이제 유도당이라라고 하는 말은 천자문에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당시. 유 그러면 순임금은 특별히 뭐 앞에 것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유씨. 유도당이라라는 말로 쓰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글자 바꾸면서 이왕이면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해서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연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묘에 대해서, 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말로는 우리는 지금 이걸 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발음으로는 전부 다 뭐냐면 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랑 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내내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했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맹자인가요? 맹자 영조본. 영조본에 보면 전부 모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묘라고 표현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규장각 도서들을 쫙 찾아가지고 맹자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논어에 보면 미생 묘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선조본이에요. 거기는 선조본인데 선조본에도 모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본문에서 묘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보면 선조, 근데 순조본을 봐야 돼. 그 순조죠. 순조본을 봐야 돼. 순조본이 없어요. 그 요즘에 보면 순조본이 없는데 순조본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확인이 지금 안 되고, 별도의 규장학도서 들어가려면 아마 그 대학 출신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하려면 그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 그러면 또 방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 찾아보면 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지금 지난번에는 없었다가 네이버의 국어사전이, 그게 어디 거더라? 네이버의 국어사전이, 잠깐만 제가 보내줘.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국어사전이 표준 국어 대사전이고요. 거기 세 가지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고려 국어 대사전, 그다음에 우리말 샘, 요게 다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가 이제만 다 집어넣더라고. 이랑 묘라고 집어넣습니다. 발음을 두 가지로 다 써요. 무하고 묘를 쓰는데, 자, 묘의 원음은 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전 자체가 하나도 무라고 쓴건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제가 순조본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하더라도 중간에 변형이 돼서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말로는 묘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묘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말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저 한전에 보면은 각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한자를 같이 쓰는 나라들의 그 발음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뭐냐, 한국 발음은 무라 이렇게 할까. 잠깐만, 무라고 돼 있던가, 뭐라고 돼 있던가. 제가 그것도 한국 발음,
조선 언해본에는 모라 이렇게 해놓고 모라 해놓고 조선 언해본은 그래서 거기다 모라고 표현이 아마 돼 있고 우리말로도 무로 돼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그 전체적인 모든 사전은 일학묘라고 그러니까 발음 두 개로 하면서 원음은 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발음들이 문제가 되느냐면은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전통이 단절돼 있죠. 이른바 성독하는 전통이 단절, 성독은 둘째치고라도 이름하에서 대학에서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마치 개척하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통음에 대한 그 단절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기느냐? 저 대만 가서 공부하거나 중국에 가서 공부해서 오신 분들이 중국 발음을 위주로 해서 전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혼선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나마 그것이 이제 영인본을 통해서 이제 그 어쨌든 뭐 영조본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들이 워낙이나 다르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네, 이런 점차로 뭐죠? 이렇게 해서 발음 표기를 두었는데 이마저도 중간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언해본을 만들어냅니다. 언해본을 만들어낸데 그 모가 어느 순간에 묘로 됐는지 글자상으로 보자면은 전에서 이렇게 해서 구 해가지고 이게 묘가 되고 아마 구가 돼서 미음하고 해서 구니까 무 발음이 맞죠. 무 발음이 그건 이제 중국식 발음이 되는데 우리말로 들어오면서 제가 묘라고 하는 건 아마도 충청도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충청도. 우리나라에서 학자들 왜이 분명히 언해본에는 모로 돼 있는데 단모음으로 돼 있는데 그 언급이 왜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의문. 아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간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거를 읽다 보면은 모로 발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복모음 형태로 변화된 형태가 아닐까 그래도 이제 싶어요. 그 책에는 모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라면은 그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 정도는 해야죠. 아 왜냐면 말, 그 지적이 아, 없다는 당연히, 거죠.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금 모든 전통 자체가 철저히 끊어지고 공부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공부한 사람이 없고,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스승으로부터 그 다음에 전부 다 암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구전에서 읽으면, 우리 뭐 성경이 전달되는 방식이 구전에서 앞에 선생님 읽어주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외워요. 굉장히 정확한 방식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기록도로 해서 글자가 남았다는 게 정확한 게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는 그렇게 읽으면은 국가가 그걸 체록을 해서 갖다 쓰든가 해야 되는데 또 여기도 또 학자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발음이 그래서 언제 변화됐는지는 이거 이제 국어학자가 추적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이런저런 뭐 문헌을 자유롭게 열람해 볼 수는 금세금세 추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뭐냐면 영인화시키거든요. 영인화해서 뭐 해야 돼요? 인터넷에 그대로 개방을 해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냈다 그랬죠. 출판사에서 얼마? 30만 원? 30, 15만. 25만 원? 아, 가져오셨나요? 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 그냥 뭐 다른 것도 하나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예전에 초기에는 서강대학에 나는 로열라도 서관인가요? 거기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느 날 그것도 완전히 다문 닫아버렸죠. 최소한 이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글이다 그러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영인화시켜서 인터넷으로 어디서 가서 검색을 하더라도 항상 다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몇개 영인해가지고선 어떻게 되느냐? 이거 35만 원씩 판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열람해 보고 싶어도 이거 인터넷에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데서나 영인본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있죠? 고스란히 다볼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서 다 보게 만들어야 돼. 저 내가 시골 쫀뚜이가 돼서 어우 그래도 어떻게 되냐 한번 구경해 볼까? 하는 게 원래 국가의 책무야. 더군다나 한글을 지금 한문도 쓰지 말고 한글 전용만 하자 이렇게 되면 더욱더 해야 되죠. 그 정말 내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감 느끼는 게 바로 저런 부분들이야. 최소한의 풀어놓고 다 해줘. 심지어 저 중국에 있는 모든 도서 같은 경우도 누가 다 풀어놓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옌칭 도서관에서 얘네들이 다 하고 있어. 왜냐 이른바 인류 문화 유산들이거든. 그러면 누구든지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 푸경하셨다.